네, 구우니까 괜찮네요. 때깔도 괜찮네. 먹어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요, 한번 맛봐 봐요. 그림만 봐갖고 뭐 그림의 와, 떡이지 뭐. 그림의 떡. 자, 한번 맛 시식 해보세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네. 오늘은 어부각시도 이렇게 큰 농어 하나 찜 요리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생선은 커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작고 안 좋고 그런 것만 우리가 그냥 먹었거든요. 좋은 거는 다 팔고. 오늘은 한번 좋은 걸로 도전을 해보려고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한 번만 씻으면 돼요. 우리 생선은 깨끗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합니다. 크니까 반으로 잘라서 요리하려고 그랬는데, 와, 너무 크니까 지금 또 얼어있는 상태래가지고 자르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농어 찜을 했는데 담가서 여기 쫀득쫀득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아, 이거 보세요. 색깔도 이쁘고. 안 불리고 하니까 약간 오돌오돌, 꼬들꼬들한 그런 맛이죠. 이런 거 꼬들꼬들하게 드시려면 불리지 않고 바로 쪄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맛보세요. 어떠세요, 맛이? 와, 이 살이 도톰해가지고 기름이 자글자글하네요, 그냥. 큰 거는 확실히 맛있어요. 생선 큰거 맛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요거 드셔보세요. 아깝니? 아까워도 드셔야죠. 자, 어때요? 보들보들한 것 같은데요? 그쵸? 참말로 줬어. 참말로 줬어. 요게 살 두꺼운데 요게예요. 이거 한번 요 안으로 한번 더좀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내 손을 보시게 돼갖고 우와, 살이 진짜 약간 두껍긴 하다. 오, 먹음직하네. 이야, 진짜 먹음직하다. 농어 큰거한 마리 저번에 반은 농어 찜을 해가 먹고 남아가지고 요거는 냉동에 놔뒀던 건데 끓이니까 지금 완전히 얼음이에요. 얼음 덩어리니까 이렇게 일단은 물로 한번 씻어가지고 탕 잡고 작은 불로 이렇게 살살 녹으면서 구울 거예요. 약간 녹은 다음에 그때 이제 기름을 조금 더 둘러서 이렇게 약한 불로 구울 겁니다. 프라이팬이 다탈 뻔했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그릴로 한번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기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자, 익었나 한번 보고, 한번 비벼가지고 한번 더 굽고, 아이쿠. 자, 이렇게 구우니까 괜찮네요. 때깔도 괜찮네. 먹어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요, 한번 맛봐 봐요. 그림만 봐갖고 뭐 그림의 와, 떡이지 뭐. 그림의 떡. 자, 한번 맛 시식 해보세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네.
어때요? 간이고 뭐고 다 괜찮아요? 이것이 농어입니다. 농어. 우리 집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농어 있잖아요. 큰 거. 그 큰 거를 저번에 반 밑에 꼬리 쪽에 반은 찜 해 먹었잖아요.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맛있어요? 반은 물어보나만 하지 뭐. 자, 오늘 의부각시의 의부각신의 집에 있는 이 김치를 오늘 총 출동을 시켰어요. 어떠세요? 의부각신의 오늘 1월 8일인가요? 오늘 1월 8일 아침 집밥입니다. 와, 농어가 크니까 생선은 크면 맛있다 하더니 크니까 이거 생선 두께가 봐요. 생선 이거 살 두께. 와, 지금 이거 한 마리 이거 대가리 이거 다 먹고 지금 요것만 남았네. 요거는 지금 조금 더 두꺼워서 덜 익어가지고 지금 따로 조금 더 익혔는데 살이 이렇게 두꺼워. 머리도 머리 쪽에 그 아가미 쪽에 살도 엄청 맛있죠? 군침이 돌아. 나도 먹고 싶다. 우와, 여기 있네. 요 옆에 살 요런 게 그냥 최고로 맛있어요. 요 옆에 농어 구이 맛있게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겠어요. 천천히 구울 겁니다. 우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농어 여기 두꺼운 데가 아직 조금 덜 익었네. 불을 조금 세게 할까요? 기름이 좀 많아야 맛있다고 이제 방금 우리 신랑이 기름을 또 많이 부었어요. 그랬더니 막 더 지글지글지글지글 거리네요. 우와,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요. 이제는 다 구워진 거예요. 안에까지 다 익었네. 한번 간을 보세요. 시식을 해보세요. 오늘 어부각시가 소금간 된 거예요. 소금은 다 붙어야 돼. 한번 시식을 해보세요. 네가 한번 먹어봐라. 우와, 먹음직해 보인다. 어때요? 맛있어. 간이 잘 됐어요? 네, 밥반찬은 짭짤해. 짭조름해요? 아니면 약간 짭조름해. 약간 짭조름하게? 그럼 빨리 만나게 되세요.